요즘 슈퍼스타라는 곡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이한철 씨가 6년 동안 교제한 미모의 초등학교 교사 김보라 씨와 다음 달 8일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한철은 지난 18일에 가진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신부가 교사라 방학이 있어서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가 방학을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냐면서 털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 이래요. 방학인데 월급도 다 나와요. 근데 내가 방학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줬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래 만났어요, 저는. 역시 가늘고 길게. 한 6년째 이제 만났는데요. 네. 뭐, 적절한 시기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요. 이한철은 요즘 슈퍼스타 노래의 인기와 결혼이라는 겹경사에 음악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된다며 실타래가 엉켜있다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풀리는 느낌이라고 기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한철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대학로 진러홀에서 이한철 콘서트 월드투어 2006을 펼칠 예정입니다.